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던 분들도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아파트는 더 이상 매입 임대의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아파트라면 등록 불가에 대해 이해가 되지만 생계형 임대사업이라 할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거층이 5개층 이상이라는 이유로 아파트가 돼버려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었던 분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세부 내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민특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범위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그 중에서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원룸형 주택은 아파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일반 아파트만이 규제 대상이 되도록,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만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자 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작년이었던 2020년 10월 29일 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0인이 발의해서 올해 2021년 2월 19일 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며칠 전이었던 2021년 2월 2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 영상 보시면서 사실관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거나 일부 조항의 경우에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영상 만들었던 제작일 기준했을 때 법제처 최신 공포 법령에 아직 공포가 안 됐었거든요. 곧 공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포가 된다면 제 채널 커뮤니티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원룸형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여부를 체크하시고 등록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 해당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서 세제 혜택 여부가 달라지니까 꼼꼼히 체크하신 이후에 등록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고 원룸형 주택은 뭐고 아파트는 뭐냐, 그리고 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원룸형 주택은 아파트로 보는 것이냐 라는 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택의 종류와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표 아래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주택을 말합니다. 먼저 원룸형 주택입니다. 원룸형 주택은 첫 번째,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두 번째,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세 번째,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가능. 마지막 네 번째,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와 같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원룸형 주택이다 라고 말하고요. 이 부분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조항을 자세히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이 부분은 제가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지형 연립주택입니다.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을 말하고요. 일정 요건을 충족해서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이고요. 역시나 일정 요건을 충족해서 심의를 받은다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계층까지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였던 원룸형 주택, 이 원룸형 주택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라면 아파트로 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보는 것이냐? 이 부분은 공동주택의 정의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주택법 시행령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의 범위를 보면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이하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에 앞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 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속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의 종류를 보시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고요. 첫 번째 아파트를 보시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가 돼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룸형 주택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아파트에서 제외시킨다라는 민특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거죠. 그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1호부터 4호는 생략했습니다. 5호를 보시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여기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 조항을 아파트를 표에 나온 것처럼 민간 임대주택,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 중에서도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아파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를 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항을 좀 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부분을 보겠습니다. 1항을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11호를 보시면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총전의 민특법 제2조 제5호의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자진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밑줄로 그어진 아파트 부분에서 개정이 된 거죠. 그 아파트에서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에서 제외시킨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을 적용시켜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에서 제외가 되니까 자진 말소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법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등록 말소를 준비하고 있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개정이 되면서 이 조항이 자진 말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생각해서 2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에서 5항을 보겠습니다. 5항을 보시면 종전의 민특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이건 바로 자동 말소를 말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부분에서 개정이 된 거죠.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아파트 범위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를 빼버린 거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자동 말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가 되더라도 자동 말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해서 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부활시켜주는 것이냐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투기 목적 주택으로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제 기억이 맞다면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택의 종류인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하기 위한 주택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이가 좀 있으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에서 노후를 위한 그러니까 생계형 임대사업자가 많았죠. 이러한 주택을 가지고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보기 힘들고 생계형 임대사업자라면 이런 종부세의 과다한 부과를 좀 막고, 그리고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서 이렇게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을 좀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왜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러한 원룸형 주택의 공급이 많이 감소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급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임대사업자로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바꿔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이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하다는 건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억울한
다주택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파트에서 제외가 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게 됐다라는 민특법 개정안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원룸형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만,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여부는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여부가 달라지니까 꼼꼼히 체크하시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